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인터플렉스와 현대로템, 풍산, 신화인터텍, KPS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AJ네트워크스, 제이스텍, 세경하이테크, 파인엠텍,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고 매수가, 목표가, 뭐 투자 전략 알고 싶다, 중장기로 끌고 가야 하는지,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야겠죠.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9% 떴다가 지금 8% 하라고 전환돼서 예. 얘가 왜 이러나 싶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열사 쪽으로 이제 금전대요. 뭐 100억 정도 있는데 네. 이게 큰 이슈인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영향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떴다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요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죽다 보니까 상승의 힘을 좀 유지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최근에 한 16,000원부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 좀 생각을 했는데 요거 좀 늦춰가지고 차라리 그러면은 14,000 이하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시작을 좀 하도록 네. 할게요. 인터플렉스는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링 수혜주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미 1월 19일 날 떴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W2024 이제 개최가 됐죠. 개최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AI 스마트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참석을 하게 되고 이 AI 주도권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신상품, 신제품을 공개를 하게 된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반지 모양의 갤럭시 링이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구경을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 네. 가서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항상 삼성이 항상 1탄 모델은 참 별로 디자인이 별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망이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플립 5가 나오게 네. 되면서 시간 보셔갔습니까? 네. 참 다른 얘기 하시다가 끝났어요. 전략은 다 얘기했어요. 네, 아, 그런가요? 전략은 다 얘기했어요. 인터플렉스 갤럭시 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AJ 네트워크스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그래도 영업이익 자체는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25억 정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매출액은 좀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 자체는 한 4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좀 상승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실적을 좀 기반으로 했을 때 이 회사 올해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좀 전망을 했을 때 좀 네. 다양한 사업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하나가 바로 로봇 렌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봇 렌탈 서비스를 좀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전문 컨택 센터를 좀 오픈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렌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로지스 부분의 쪽에서의 어떤 확대, 건설 장비, 외형 장비 성장으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AJ 뭐 네트워크스 하면은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이 떠옵니다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어떤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이어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여기다 또 이제 배당주로서 올해 지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6.5%로 지금 수익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J 네트워크스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뭐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기 전에 질문을 제가 아까 놓쳐가지고 힐튼님께서 네.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질문 주신 분이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 그러니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하고 다음 종목 바로 네, 볼게요. 갑자기 짠 나타나셨어요. 네. 그 인터플렉스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네. 19,000원 여기를 최종 목표가가 아니고요.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추가 보유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종목이요. 네, 다음은 이제 방산입니다. 현대로템 풍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네. 드릴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뭐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가고 네, 있고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올 만한 종목이 현대로템 풍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수문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29일 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하고 풍산이 좀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대 에어로스페이스는 그전부터 잘 갔었고요. 이번에 이제 수문법이 개정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2차 협상이 원활히 좀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 현대 로템입니다. 네. K2 전차 820대가 지금 예정이 된 상황인데 뭐 어떤 분은 K2 전차가 레오파르드도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이거 현재 가격하고요. 판매가는 틀리다고 보셔야 됩니다. 마진을 얼마 정도 붙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K9뿐만 아니라 K2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격 경쟁력도 있고 가성비 분명히 성능 좋다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K2 전차 같은 경우에 이제 820대, 20조 규모가 현재 추가적으로 계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악재에서 측면에서 네. 호전대 왜 악재라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2차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잡음이 없어졌다는 관점에서 악재에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적이 반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악재에서고 신경 호재는 뭐냐면은 루마니아가 또 250대 정도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제일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루마니아도 구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체코도 구매 계획 중이라는데 가격 가성비 보면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수주 한번 기대해 보면서 현대로템 방산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은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제이스텍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자동화 전문 좀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OLED,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좀 올해는 좀 제가 볼 때는 사업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작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인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8.6세대 OLED 생산 라인 투자를 좀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로 지금 아무래도 좀 수주가 내려오려고 한다면 그 시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올해부터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에 아마 수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2차전지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에 금형 전문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지금 부품 사업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퀄테스트를 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본업이죠. 뭐 OLED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좀 제가 볼 때 모멘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스텍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알려주세요. 네, 다음 종목은 예고를 드렸듯이 풍산입니다. 풍산. 네.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약 수요 증가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에서 말씀드린 폴란드 얘기도 이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수출 폴란드 쪽은 이제 2차 수주 잔여 물량이 아시겠지만 K2 자주포가 308문 그리고 현대로템에서 말씀드렸듯이 K2 전차 같은 경우는 820대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K9 같은 경우 이제 한 대가 가게 되면 거기에 탄약이 120발이 따라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주포가 이제 앞으로 308문이 가게 되면 여기다 120을 또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308 곱하기 120을 네.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그것만큼 이제 풍산의 매출이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는 820대가 가잖아요. 여기에 포탄이 100대만 따라가더라도 이게 몇 개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풍산의 뒤에서 지그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산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글로벌 전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포텐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대비해서 이후에
이제 155mm 포탄가가 4배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2000불에서 8.5불로 상승했다고 그러거든요. 질적, 양적, 풍산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방산이 30%라고 하더라도 전체 DRAM에서 HBM이 영향이 큰 것처럼 당연히 방산의 어떤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풍산의 실적은 당연히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땡!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내려고 하신 거죠? 네.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풍산까지 방산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 여덟 번째 종목은 세경하이테크. 세경하이테크. 네, 오랜만에 좀 종목 갖고 왔는데 네. 최근에 좀 흐름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그쵸.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주가는 좀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작년에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이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361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 350%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특히 본업과 관련된 부분들, 뭐 여기다 또 태블릿, 뭐 2차전지 소재 같은 어떤 신규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좀 드라이버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년의 실적이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용 그다음에 이제 OCA라고 해서 광학 투명 접착용 필름을 좀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태블릿 쪽으로 좀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출시가 뭐 상반기 중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된다고 하면 상반기 내로 이런 실적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동사가 2차전지 배터리팩 신소재 패드 같은 경우가 지금 성능 테스트를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연내에 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지금 사업부가 좀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는 한 500억대까지도 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 예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경하이테크까지 자세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신화 인터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은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장이 좋았다면 이 종목도 상승 타격이 좀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아쉽고 이 종목도 어찌 보면 2300원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죠. 이 상한가 간 날 2월 21일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날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2차 전지용 절연 테이프 초도 양산에 들어갔고 이게 또 지금 뭐 국내 대기업으로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대기업 하면 우리나라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 중에 한 군데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기업 쪽으로 대기업 밴드에 들어갔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매출의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됐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내화학성, 절연성으로 인해서 배터리를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예방.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소식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것을 하드시로 많이 좀 다루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격에 약하고 또 이제 산소와 어떤 이 반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화재가 급속도로 빨리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기 전까지 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제품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인터텍 같은 기업의 캐파라면은 충분히 이 정도 이슈만 되더라도 앞으로 신성장 몸에 텀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신화 인터텍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유현민 이사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아홉 번째 종목은 파이넴텍 한번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장, 네. 외장, 힌지를 좀 동시에 생산하는 좀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장 힌지랑 외장 힌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듀얼 모멘텀으로 같이 올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물론 이제 내장이랑 외장 힌지에 대한 매출을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합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 거의 한 6천억대에 좀 육박하는 제가 볼 때는 고 성장세를 시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치는 지금 전년 2023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45% 이상의
고성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국내 고기사가 조금 줄어드는 좀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화권, 특히 이제 중국권에 대한 매출이 좀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뭐 그러한 어떤 이유로 봤을 때 이제 내장인지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중화권에서 지금 작년에 한 20% 정도 좀 매출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30%로 좀 올라간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상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차기 플립 모델의 한 20% 정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매출도 지금 올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레이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인엠테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KPS를 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때문에 지금 부각이 좀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이제 2월 19일 날 이제 상한가 나오게 되면서 좀 거래량이 실렸는데 참 거래량이 아깝네요. 아까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에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5.5%가량 신규 편입이 됐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에 끼었다는 것만 자체로도 KPS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영광이라고 네.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이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쵸. 겁니다. 근데 ETF 편입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KPS에 주목을 한 게 아니라 비상장 100% 자회사인 세길이텍이라는 회사를 주목을 해서 이 KB가 편입을 시켰는데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LFP 배터리 재활용 R&D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LFP 배터리 원료를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제 KB가 편입을 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LFP 재활용 이 두 가지 모멘텀인데 LFP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 3사가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사 SI 같은 경우도 1조 원가량 투자를 했고 울산과 MOU를 또 체결했었죠.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네. LFP 배터리 양산을 할 예정이 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PS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숨 가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자 이번에 유현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 뭡니까? 네, 열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에 한번 포스코 좀 말씀을 퓨처에 드려보도록 오랜만이네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차트가 가장 좀 이쁘고 좀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 관련된 가격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 같은 경우도 투자를 좀 지속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생산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를 했는데 2030년 기준했을 때 양극재, 음극재를 각각 한 100만 톤, 36만 톤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 43조 원, 영업이익 3조 4천억 정도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지금 전남 광양 쪽에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지금 공장 5단계 착공식을 좀 개최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성 SDI로 좀 전량 좀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기존의 고객과 관련돼서도 지금 관계가 상당히 좋고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납품하는 부분들 여기에 네. 좀 공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양극재 모두를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단기 바닥은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흑연과 관련돼서도 지금 상당히 얘기가 있는데 이달부터 인조 흑연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흑연과 관련돼서 분명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랜만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개 전부 다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제 탑픽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마지막에 말씀드린 KPS를 KPS. 네, 탑픽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매수가 밴드를 6,700원에서 7,000원 정도 좀 설정을 했는데 네. 살짝 하단을 아래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6,500원 정도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가 지금 거의 접근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121선 6,500원
손절가인 6,500원, 121선 있는 6,500원 부근을 일단은 매수가 하단 밴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되게 된다면은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KPS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님은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지금 포스코 퓨처엠 한번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대를 조금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단기 바닥을 좀 잡았다는 생각에서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한 42만 원 정도를 좀 1차 목표가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PS와 포스코 퓨처엠을 두 분이 알려주셨어요.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순식간에 20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